너는 왜 안 눌렀니? 야, 제가 버콜에서 이분의 무대를 아. 보게 될 줄 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. 선생님 제가 쉴게요. 제가 쉰다고요. 제가 쉽니다. 자, 제가 쉬어요. 오케이. 야, 진짜. 자. 아, 어, 난 너무 반가웠어요. 막 혼자 신나가지고. 자, 아, 인사를 한번 그래도 예. 네, 올해로 데뷔 30주년 된 김현철입니다. 저희 때 정말 저희 때 프린스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사실 저 분명 이분은 나를 우리 쪽을 안 했을 걸 알았지만 제가 왜 들었냐 혹시나 눌렀다면 네. 현철 씨가 여기 오면. 저 한 주 놀아도 되고 그래서 장 아무도 안 해도 되니까. 네. 아 근데 아 요 핀 마이크로 하시면 됩니다. 아, 예. 네, 네. 세상이 좋아졌어요. 네. 요거 이제 안 드셔도 돼요. 예. 아 근데 여보세요. 대비사. 여보세요. 예예.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 잘 안 나오시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요. 네. 여러분이 종신이도 나오고 유보이도 네. 나오고 유민수 씨도 계시다고. 제가 죄송한데 다 녹화 중에 종신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 종신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봐요. 예. 야. 종신이죠, 뭐 종신이. 아, 걔한테는 들킨다라고 알고 나왔기 때문에 걔는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. 데뷔도 비슷하고 너무 오랫동안 같이 활동해왔던 터라. 갈 생각은 아예 없었죠 처음부터? 아니요. 네. 종신 씨랑은 네. 워낙 친하기 때문에 아, 저 팀은 아예 배제를 했었어요. 근데 저 UV가 네네 저 UV가 네, 저 UV가 저 UV가 네. 네. 아, 제 린 씨는 계속 들으려고 그러는데 네. 저 두 UV가 UV가 안 들었구나. 계속 말리는 듯 아. 말리는 것 같더라고. 아니에요. 네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제 솔로 앨범을 형 따라다니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. 아 그래요? 실제로. 그래서 내가 아까 한마디 하라고 그랬을 때 유부이 너한테 그거 안 줄 수도 있다. 네.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. 저렇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? 원래는 어, 되게 솔직히 저 유부이가 아니고 저 X가 맞죠? 아, 저 유부이 실망이야 아주. 아, 보통은 실망이야. 일지망을 여기서 얘기 안 하거든요. 네.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뭐 일지망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아니. We are K-pop Mnet.